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그 빛의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은 의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천국으로 입성한 뒤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존경심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제2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시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강조되는 단어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용기 백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라는 단어였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함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쟁의 승패 여부를 갈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능의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는 작금의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이었죠? 바로 형통, 즉 평탄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통과 평탄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들었던 것, 보았던 것 순종하고 순종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복종이 나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형통의 복이 또 여러분의 인생의 평탄의 복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에 강조되어지는 용기의 말 메시지를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반응을 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한번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크게 백성들 가운데 관리관들, 즉 행정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들은 진중에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무엇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왜?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 이것은 명령이면서 선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은 여호수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사실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떤 특별한 이 전투적인 전쟁이기보다는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밟는 것입니다. 땅을 밟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밟을 때에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허락한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즉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리기를, 첫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도대체 무슨 약속을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에 머무를 때에 여기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모세 지도자야, 우리에게는 우리가 치는 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요단 동쪽 이 땅을 보하니 아주 푸르고 푸른 이 양들이 그 음식을 취할 곳으로 아주 적당하니 우리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32장 16절부터 32절의 배경이 그때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열두 지파가 모두 다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조상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달라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맞지 못해 이를 허락하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약속을 냈습니다. 어떤 약속을? 그래, 좋아. 너희들의 땅이 이 땅이 될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용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취하여 그 나머지 지파들이 안식을 취할 때까지 너희들은 그 전투에 동참할 것이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들의 소유, 안식처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모세와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약속을 맺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조건이 붙죠. 14절.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아멘. 자,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제들보다 앞서 가서 도우라는 얘기는 저들이 선두주자로 앞서서 그렇게 전투를 이끌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칼빈도 다른 신학자들도 이 뜻을 맨 앞에 서서 선봉이 되어져서 이 전투를 진두지휘하면서 용감하게 싸워달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되어지느냐? 앞서가서 도우라는 얘기야. 그만치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뒤로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향한 요청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세 번째 명령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가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허락하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누아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메누아는
누학을, 즉 쉬다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이 누아흐를 이렇게 직역해서 표현한다면 정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르벤지파와 갓지파와 므넷의 반지파가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착해 하심으로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 르벤지파와 갓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안식을, 정착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머지 이 지파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너희들은 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수고를요?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서 도우는 이 일을 감당해야 바로 너희들의 안식이, 너희들의 정착이 진정한 정착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향한 명령이죠. 세 가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은 이 12절로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지파와 르벤 반지파를 향한 명령이고, 세 가지 명령이고, 이후에 16절로부터 본문 18절까지는 이 르벤 지파와 갓지파 므넷스 반지파의 여호수아를 향한 반응으로 분류되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명령하신 것을 행할 것이요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이것이 바로 의리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갑니다. 아멘. 여러분,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함 속에서 그들이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정복의 여정 속에서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투라는 것은 핏불임의 현장입니다. 생명의 보장의 유무가 불확실한 것이에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땅방울이 있는 것입니다. 핏불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행하겠다. 때로는 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내어 쫓을 때에 어떤 곳에는 쉬운 전투가 있고 어떤 곳에는 험악한 전투가 있습니다. 고지를 정복함에 있어서 성들을 빼앗음에 있어서 이 난공불락에 그리고 그 대적들의 전투력을 통하여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해?
보내시는 곳에 그것이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가 가리다. 아멘. 아멘.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 있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순종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중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순종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중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그들의 권위에 세워주고 조력하고 돕는 자들. 이것이 의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거지.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뿅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지도자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만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김철민이라는 목회자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 한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각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시대의 주의 종들로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학식과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들은 이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에게 붙여주실 때에 그 주의 종들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는 바로 여기 이 의리의 사람들처럼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처럼 그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이 되도록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귀한 이 시대에 주의 종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격려가 나오지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앞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당시의 사회관입니다. 당시의 윤리관입니다. 그들을 거역하는 자들, 명령을 거역하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바로 죽임을 당하라. 실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간의 범죄의 사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아간의 범죄. 이때 끝내 아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그와 그 가정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이 명령은 생명과 같은, 생명과 같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지날 때에 함께 동참하고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내쫓으며 전쟁을 치를 때에 함께 그 전투의 현장에서 최선을 하여 싸움. 그런데 아주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이 루벤 지파가, 루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르벤은 바로 야곱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남인 르벤은 그 야곱의 첩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장남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우기에 능한 자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갓지파가 어떤 갓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뜻을 지적하면 바로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쟁의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므낫세 반지파, 이 이름 자체,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용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에게는 이 가문에서 사사시대의 기드온 용사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지파 반은 혈통적으로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하고 전쟁의 기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모세 입장 속에서 이것을 동편, 이 요단 동편 입장, 동편에서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껏 이 열두 지파 가운데 오합지졸인 이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용맹 있고 전쟁에 능하고 싸움의 기질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뒤로 빠져 있으니, 뒤로 빠져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이 현장에서도 여호수아 또한 이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라.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서 도우라.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당신들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전투에 동참하라.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의리를 보이는데요. 어떤 의리냐면은 구체적으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겼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모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지도자들에 대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와 함께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하고는 직접적인 여호수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부를 때에 그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약속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의리냐? 바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했어요. 안식하고 있어요. 정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식도 그 정착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도 내 함께하는 백성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즉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리가 여기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에 대한 의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의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존재를 향하여 갈려나오되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리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참으로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함께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시대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잘될 때에 함께 기뻐하며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참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성도들의 생활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